오늘은 항암 치료와 위장 건강에 좋은 자연산 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갓은 전통적으로 물김치와 갓김치를 주로 만들어 먹었고 향신료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큰 특징이고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자연산 갓은 냇가나 강가에 가면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논밭이나 빈터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며 위와 폐 간에 작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 갓은 독소와 노폐물을 없애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대소변을 원활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리실험 보고에 의하면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작용으로 스트레스성 위염과 밀환성 위염, 장염, 식도염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동맥경화지수 저하 등의 혈장지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임상실험에서 42명의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갓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소화불량에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과 과음, 과식, 식욕부진, 식중독, 복통, 설사, 구토에 관련된 환자들입니다. 먼저 소화불량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의 호전율이 매우 높았으며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오심과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의 삶과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소화불량증은 주로 위장점막의 손상과 위액 등의 소화효소 분비의 문제 따위로 생기지만 위장운동에 이상이 있을 때도 생기게 됩니다. 몇 년 전 한 중년 여성분이 위염과 위궤양이 아주 심하면서 한 여름에도 온몸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야생갓이 소화촉진과 위장질환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는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채취해서 물김치를 담근 후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병원 검사를 통해 위장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고 몸도 따뜻해져 냉증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야생갓은 항암 효과에 탁월해서 암 환자들의 식이요법을 통해 암을 이겨낸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에서는 국내에 자생하는 야생갓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청갓과 적갓에서 추출한 성분에서 4종류의 암세포를 이용해 각각의 항암 활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암에 대해서 항암 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장암과 난소암, 유방암 순으로 효과가 대체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적갓의 추출물이 청갓 추출물보다 항암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갓의 항암 성분은 시니그린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글루코베린도 암세포에 대해 유효한 것으로 시사하였습니다. 다른 특허 논문 보고에서는 위의 내면 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과 대장용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암의 성장과 세포 생존율에서 종양 형성이 39.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갓을 건조시킨 후에 가루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3회 드시면 됩니다. 또는 녹즙을 갈아서 복용하기도 하며 꿀을 첨가하여 환제를 만들어 하루 10알씩 먹어도 좋습니다. 그 밖에 순천대학교 특허 논문에서 전통갓은 항균효과 활성도가 아세트산 에틸분해액물의 10배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갓만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소화불량 및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잎을 채취해서 갓김치나 물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또는 꽃과 씨앗은 잘게 직지어서 쓰거나 여러 음식 재료에 첨가해 매일 식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갓 국물김치는 암 환자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취해서 한 번씩 만들어 드시면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김치는 당근과 무, 양파, 고추 등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사과나 배 등의 과일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마늘을 잘게 찢어 김치통에 넣고 소금물과 맹물을 적당히 넣은 다음 골고루 저으면 됩니다. 갓은 코를 자극하여 톡 쏘기 때문에 2, 3주 정도 신선한 곳에 숙성시킨 후 드시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갓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야생에서 자라난 갓은 열을 발산하는 기운이 강해서 소양이는 체질상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열이 성한 사람과 대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분, 종기와 치질에는 복용을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갓은 무엇보다 환경오염이 된 냇가나 강가에서 채취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니 꼭 청정지역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